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속표지 69쪽이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입니다. 뭐, 긴 이름의 법은 기본서에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69쪽이요. 도시정비법 두 문제이죠. 두 문제인데,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건 양이 엄청납니다. 도시정비법 해설에 대한 책만 기본적으로 800쪽짜리 한 두 권 정도가 도시기본법, 도시정비법 해설책들이에요. 그 정도로 복잡한 내용입니다. 뭐, 물론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 수들 또 그런 각각마다 지켜야 될 규정들 그런 거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등등을 담아놓은 책들이 그 정도로 두껍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해 자체도 약간 시간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두 문제에 맞추는 시험 준비를 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70쪽 와서요. 그러니까 1장 총론과 정비사업. 네모 1번 목적. 목적의 첫 세 줄 생략하고요. 그 문장 보고 그 표를 보도록 하시죠. 네모 1번에 동그라미 2번 해설. 왜 정비사업을 하냐고요.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상태나 건축물 상태 모두 좋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새로 건축한다. 동그라미 3번 해설.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냐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것을 환권이라고 하고요. 환권하려면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느 토지 소유자, 어느 건축물 소유자, 토지건축물 같이 가진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토지건축물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디를 준다. 그런 걸 하려면은 미리 계획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또 그 환권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별별별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용어들에 빨리 익숙해져야만 그 다음에 공부를 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책에 머릿말에 있었던 뭐 징크 아니면 뭐가 캐리스퍼 뭐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소리 내서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보시죠. 이제 교환에 그러니까 환지도 있고 이제 환권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라고 하면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논두렁 밭두렁 삐뚤삐뚤 땅이 있어요. 개인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들이면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 땅주인 100명이 있으면 100명 전체가 모여서 아무튼 회의를 해서 다수가 결정을 하면 여기를 반듯반듯하게 크게 신장로 내고 그 다음에 땅도 반듯반듯하게 나누어서 그중에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은 큰 쪼가 작은 땅 가진 사람은 작은 쪼가 가져가자고요. 근데 옛날보다는 신장로 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도로 땅, 공원 땅이 늘어났으니까 옛날 땅보다는 받는 비율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땅의 단위당 면적이 훨씬 크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땅가 만 원짜리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땅이 반토막 난다고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곱미터당 신도시 땅이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 1000만원짜리 땅주인이 5000만원짜리 땅주인이 되는 거죠. 환지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개발은 환지사업과 도로, 철도 등 시설사업 두 가지로 대한민국 개발이 진행된 거예요. 일기 신도시 1986년, 1988년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신도시라고 얘기되지 않은 모든 곳 서울에 신도시 그렇게 많이 있나요? 서울 신도시 많지 않죠. 뭐 외곽에 새로 생기는 조금 한데 빼고요. 뭐 목동, 상계동 그런 데 빼고 나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서울의 신도시가 아닌 모든 곳들은 다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환지 사업을 했다고요. 어느 골목길에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 했어요? 환지 사업 했어요. 다 환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삐뚤삐뚤 땅에 그러니까 건물들도 들어서 있었고 그다음에요. 또 반듯하게 정리된 땅이라 하더라도 건물들이 또 오래돼서 낡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방법 없죠. 싹 철거를 하는 겁니다. 신장도 내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여기는 누구 참여하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참여하고요.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바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건설에 수용 방법을 하려면 다 사야 되잖아요. 다 사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사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남 재개발, 서울의 어디 재개발, 거기 있는 땅과 건물을 다 사들여요? 사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바꿔주는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주로 이 새 아파트를 받는다가 초점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토지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오래된 동네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어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 그러니까 다 철거하고 새로 간다는 거죠.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두꺼비가 진행하는 게 이 정비 사업입니다. 환권 사업이라고요. 네모 2번 정비 구역, 네모 3번 정비 사업 정의, 동그라미 1번 해설, 도시정비법의 역사가 있고 표가 있습니다. 네, 그 표는 직접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 도시정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인데 그걸 알아두셔야 뒷내용을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옛날 법이 그대로 다 녹아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다 끼워 넣어놨어요. 옛날에 5개 법이 있었습니다. 5개 법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리저리 해서 재개발법이라는 법에다가 다른 4개 법을 막 꾸겨 넣었어요. 다 녹여서 새로운 하나가 돼서 새로운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 꾸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항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뭔가 권리적 이렇게 뭔가를 보려면 이 사업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71조 제일 위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이 이쪽의 기본이에요. 재개발, 다시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었죠. 이미 개발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네 시설엉망, 요즘 근데 어디 전기, 수도, 가스 안 들어오는 동네 있어요. 그런 동네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골목길에 주차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 엉망이죠. 언제까지 제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와요. 식구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없다고요. 시설 엉망입니다. 거기다가 건물까지도 낡았어요. 그럼 이제 다 철거하고 새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재개발. 옛날에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은 아까 보셨던 낡은 동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얘는 무슨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당연히 공익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 민법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사익사업 민법으로 하면 민법에서는 강제가 안 되죠. 저 어느 동네를 철거하고 새로 짓자. 근데 어느 칸 가운데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강제는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공법에서 그 지역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두 명이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죠.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동의, 어느 요건이 되면 강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집을 다섯 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한테 몇 채 주면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설마 다섯 채 가진 사람에게 다섯 채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번 집, 10시부터 2시까지, 12시까지 2번 집, 12시부터 2시까지 3번 집, 2시부터 4시까지 4번 집, 4시부터 7시까지 5번 집, 그러고 잠을 자야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닌 거죠. 한치를 주는 겁니다. 집 1억짜리 5개 갖고 있으면 3억짜리 한치 주고 2억 돈 주면 되죠. 옛날 다 저층 주택들을 철거하고 고층이 올라가니까 집 채수는 늘어납니다. 왜요? 그 동네 땅잔치 집잔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안 좋은 조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와서 살아야 된다고요. 높여서 집 채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그 집 식구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 떼돈 벌으라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 채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재개발.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재건축. 아, 복잡하게 또 뭐 재건축은 또 뭐래. 재건축은 뭐요? 뭐 있던 집 다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짓자고. 아니 이미 재개발하고 있잖아. 재개발. 있던 집 철거하고 집을 높이 지으니까 다 아파트로 짓고 있잖아. 근데 왜 뭐가 필요해? 아 그래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아, 뭔 차이가 있는데. 아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자니까 아 여기도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도대체 뭔 얘기야. 소원을 말해봐? 도대체 네 소원이 뭔디? 뭐 왜? 뭔 얘기를 하자고? 뭘 하자고? 집 5채 가진 사람이 몇 채 받고 싶다고요? 5채를 받고 싶다고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말을 베베 꼬아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집 5채 가진 사람이 5채, 10채 가진 사람이 10채 받자. 그런 사업을 하자. 우리는 한 채 받는 거 싫다.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재개발 싫다 해서 만들어 제안을 한 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걸 법으로 집어넣을지 말지 갖고 엄청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혹시 돈 많은 사람들 우위로 가는 거죠. 재건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사익사업으로 재건축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돈 놓고 돈 먹기 투기판, 투기 성격이 워낙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낡은 집만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집 사는데 얼마 안 되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큰 아파트 주인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서 집 채수를 더 높이 용적률을 국가 지방에서 풀어주니까 건물이 높아지고 더 많은 채수를 지을 수 있고 옛날 여기에 1000집 살고 있는데 새로 재건축하면서 1500집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0집 각각이 조그만 평수에서 큰 평수로 늘어나고 이 500집을 더 늘어난 집을 팔죠. 일반 분양 파는데 주변 시세의 한 1.8배, 그러니까 조합원들 받는 것의 1.8배, 2배 가격으로 팝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 팔고 생긴 수익을 다 조합원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두 집에서 한 채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판 가격으로요.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면 15억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얹어지고 집 채 평수 늘어나는 것이 얹어지고 등등등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싸지는 겁니다. 25년 된 거의 썩음썩음한 그 낡은 주공 아파트 14평이요. 14평짜리 주공 아파트가 지금 45억을 하고 있잖아요. 45억이랍니다. 뭐 그런 거 봅니다. 그런 거죠. 이제는 안 되겠다. 너네들 더 이상 사익사업 아니야. 너네들 이제 공익사업이야. 라고 해서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사업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다섯 채 갖고 있는 사람 몇 채를 주는 거예요? 한 채를 줄 것 같으면 재건축을 없애버리면 되죠. 이미 한 채를 주는 재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했다가 아 이제 이거 문제가 생각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 없앤다. 없어져요. 폭동 일어날 일이죠. 강남에서 탱크 사서 몰고 청와대로 쳐들어갈 일입니다. 지금 5억짜리를 45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40억 주고 샀어요. 40억 주고 지금 10채를 샀다고 치자고요. 400억을 들여서. 근데 나중에 4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고 나머지 다 5억으로 평가해서 끝난다. 400억 들였는데 45억에다가 얼마요? 45억. 그러니까 50억 준다. 400억 들여 샀는데 100억 주고 끝. 동의하겠냐고요. 난리가 벌어지죠. 한번 투기판을 열면 다시 덮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섯 채 가진 사람 지금도 역시 몇 채를 가져가는 거고요. 다섯 채 가져가는 거죠. 엥? 내가 있는데 안 그러던디? 좋은 데 계시니까요. 좋은 데 비싼 곳 투기가 심한 곳은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만 주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다섯 채입니다. 어디 뭐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요. 아, 이 동네 재개발한다면서요. 아, 그렇죠. 재건축 얘기도 어딘가는 들었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뭐예요? 단독주택에서 하면 재개발이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이고요. 땡, X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다음에요. 이제 이것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두 개의 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권, 달동네 지원사업과 니은번 골목정비사업 두 가지가 법이 다 달랐어요. 이 법 따로 있고 이 법 따로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묶어서 이 법에다가 넣은 거예요. 기업권 달동네 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보신 적 없고요. 아, 그 얼마 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뭐 브라질 전체가 폭동 수준이었잖아요. 왜요? 월드컵 축하해서가 아니라 월드컵 하는데 세계에서 많은 사람 오는데 그러니까 상파울루에서 산자락에 있는 빈민가들 보기 싫다, 안 좋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흉볼까봐 그런 흉도 볼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그걸 싹 철거하겠다고요.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떠올려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요. 뭐 서울에 아무튼 곳곳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다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등등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아주 뭐 비싼 동네가 됐죠. 서울의 상계동, 서울의 DMC, 그 어디요? 상암동, 그 다음에요. 저 아래, 그러니까 난곡, 신림동, 근처에 난곡,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 국유지, 시유지, 국가당, 시당, 관리가 허술하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걸 무단으로 점유하고, 비닐 치고, 움막 치고, 뭐 판자집 짓고, 그리고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 지어서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위생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불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아이들 건강, 위생 문제로 다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달동네 지원 사업인 겁니다. 다음에 골목 정비 사업은 그러니까 어느 이제 주택가 땅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 그어서 여기는 도로, 여기는 집 지을 땅. 그래서 선을 그어서 땅을 분양을 했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땅 산 사람들이 자기 집들은 지었어요. 근데 어디다 도로 난다 결정만 하면 다음 달 도로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록,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도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5년 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니까 하수구 공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온갖 하수들이 막 골목에 질퍽질퍽해지고 위생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늦게 나도 이제라도 와서 도로 포장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로 그 자리 파고 하수도 파이프 묻고 흙 덮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콘크리트 좀 깔아서 사람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골목 포장 사업, 골목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71쪽에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업권 달동네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반시설이 급결약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억의 초점은 뭐고요? 극희열악. 무허가 판자촌 공적시설 들어간 적이 없죠. 공적시설이 아예 없다고요. 무허가 우리 집 주는 그런 자리다가 거기다 도로 내줘요? 거기다 수도파이프 넣어줘요? 아니죠. 극희열악하고 니은번은 골목정비사업을 얘기합니다. 니은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하수도, 도로 등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2번 재개발 사업. 기업은 그중에
주택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반, 그러니까 정비반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열악,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산책할 공원이 없다고요. 열악한 거죠. 니은번은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가가 많이 모이는 상업지역, 공장이 많이 모여있는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번 재건축 사업, 주로 이제 낡은 아파트 단지이죠. 정비반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양호, 여기는 양호예요. 양호하기는요 끔찍합니다. 재건축 앞둔 어느 아파트 단지 가보자고요. 과속방지턱 다 깨져 있죠. 잘 맞춰서 가야지, 잘못 맞춰서 갔다가는 과속방지턱 깨진 곳에 타이어 끼어가지고 타이어 펑 터지게 됩니다. 놀이터요. 다 붉은색으로요. 다 시뻘겋게 녹슬어 있죠. 다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쇠 펑펑 녹슬어 있고, 무슨 미끄럼틀 탔다가 뾰족 튀어나온 못에 파상풍 걸리려고요. 큰일 나죠. 곳곳에 차, 낡은 차들, 폐차대, 거의 폐차 수준의 차들이 있어갖고, 막 그 스프링 튀어나오고, 차 위에 뚜껑 녹슬어서 구멍 뚫려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벽 페인트 다 벗겨져서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죠. 1층의 현관, 유리창 거의 다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고요. 뭐가 양호해요? 면적이요. 면적 비율이 양호합니다. 여기는 옛날 주택가이죠.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주택가입니다. 빈 땅이 없어요. 찬데 꽂을 자리도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낡은 아파트 단지이죠. 아파트 단지에, 낡은 아파트 단지지만, 낡은 아파트 단지니까 조경시설 면적이 있죠. 주차장 면적이 있죠. 관리사무소 면적이 있죠. 경로당 면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차지하는 면적들이 있다고요. 빈자리가 있는데 시설이 엉망이고, 주차장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가 막 몇 겹으로 주차해 있고, 이런 지하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기존 아파트 단지에 이러저러한 시설이 차지하고 있던 면적이 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설을 넣을 자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양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억번은 뭐였고요? 극혈압. 재개발에 주택재개발은 뭐고요? 시설이 열악. 재건축에 시설 상태는 어떠다고요? 양호. 그 상황들은 설명드렸죠. 여기는 아예 공적시설이 들어간 적이 없고, 여기는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이 없고, 여기는 기존의 시설 면적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설 넣을 자리가 있고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단어로만 보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 극혈압, 열악, 양호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재미없죠. 극혈압, 열악,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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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사업을 꼭 구분하셔야 되고, 도시정비법 끝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에 어디에 재개발 나오더라도 다시 갖고 있으면 한 채, 주택재개발, 밤에 주차할 자리 없다. 재건축, 지금도 5채 갖고 있으면 5채, 그러니까 사익사업 족보가 강하게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한 장 넘어와서 73쪽에 2장 정비사업 절차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공익사업이죠. 그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허가받아서 건물 하나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건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 30채 짓는 거예요. 그건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건 사익사업이죠. 개인, 개별 민간 업체에 돈 벌기 위한 사업이고, 이거는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73쪽에 내무 1번 정비사업 절차에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흘러가는데, 그중에 1, 2, 3 써진 세 가지만 보죠. 첫 번째 계획,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합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면 정비계획 내용 안에 정비구역 위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비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정비구역 위치가 같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을 발표하면
정비구역 위치도 발표된다. 정비구역 위치를 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발표한다.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위치를 정합니다. 두 번째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 계획을 써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허가, 승인, 인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물론 행정법 이론에서는 달라요. 구분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뭐 한 만 개가 넘는 공법에서는 2만 개 가까운 공법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디서는 허가인가 승인 또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허가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승인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대표적인 설계도의 가장 핵심은 몇 평짜리 몇 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설계도의 핵심이겠죠. 다음 세 번째요. 그러니까 환권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그래서 개똥이는 몇 동 몇 토를 받는다. 소똥이는 몇 통 몇 토를 받는다. 동 호수까지 확정되는 게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설계도 확정. 세 번째 계획 관리 처분 계획 환권 계획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확정.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세부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두 장 넘어와서요. 77쪽짜리입니다. 77쪽에 도시재정비법. 앞에 7편은 도시정비법이었고 얘는 도시재정비법이고 재자라가 더 들어가 있는데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얘는 몇 문제요? 한 문제이죠.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이니만큼 다음 쪽 78쪽에 있는 네모 2번 용어정에 있는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6번 시험에 5번 아니면 5번 시험에 4번은 그 그림을 읽으실 줄 아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뭐 거의 한 8번에 7번 정도 될걸요. 5번 네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8번 나오면 7번 그냥 그러니까 산수로 편하게 10번 시험 출제가 되면은 1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9번이 다 그 그림 갖고 나오는 거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0여 개가 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 지역 전체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공익사업이죠. 정비사업을 합니다. 중부수단,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한다고요. 그 법에 따라서 그쪽 사업을 합니다. 다음에 무슨 단지, 시가지를 만드는 개발사업을 합니다. 주로 신도시 건설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요. 재래시장 정비사업. 그 뭐예요? 시장 그 밑에 콘크리트 깔고 위에 지붕 올리고 카트 넣고 하는 시장 정비사업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이러저런 시설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 근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각각마다 자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다고요. 가까이 있는 곳인데 얘는 이 사업, 자기 지 사업만 얘는 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삐죽빼죽 울퉁불퉁 영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아무 서로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이 있으면 이 전체 땅을 크게 묶어서 여기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하라라고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죠. 도면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의 이런 사업들을 하는 하나하나의 자리들이 다 보고요. 하나의 구역, 아까 정비구역 그랬죠. 개발구역, 각각의 구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 묶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하는 이 땅바닥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합니다.
이 노란 땅바닥 전체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자.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데 이쪽에 공원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이쪽은 공원을 작게 만들고 이쪽에 그러니까 문화시설을 좀 더 키우고 뭐 어떻게 해보자 등등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노란 선 전체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어 놨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하자는 게 뭐예요? 계획입니다. 이 재정비 촉진 지구 전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역이 지구가 정해졌으면 그러면 지구 정해진 날부터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안에는 계획을 내야 된다. 요 하나하나의 토막 사업들이 뭐고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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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삽삽삽인 거고요. 요 하나의 사업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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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들은 뭐고요? 꾸역꾸역꾸역꾸역인 겁니다. 전체 땅이 뭐고요? 지구인 거고요. 전체 그림이 거기에 대한 그림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계획인 겁니다. 꾸역과 지구가 있는데 이 법에서만 이래요. 다른 법에서는 지구가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건 각 법에서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더 크다고요. 지구가 더 큰 겁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기는 다 뭔가 사업을 할 곳인데 여기는 지금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놔두고 가자, 놔두고 가자, 존치, 지역 등이 있고요. 이런 것을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지구를 지정하는 게 주거지를 만들자, 주거지형. 그 다음에 중심지, 상가, 공장을 어떻게 하자, 중심지형. 그 다음에 건물을 높이 올리면서 이것저것 섞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자, 고밀, 복합형. 세 가지가 있다. 그 각각의 면적까지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죠. 책 보시면 네모 2번에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재정비 촉진 지구. 지구가 커요, 작아요? 크죠? 지구는 둥그니까. 재정비 촉진 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 얘는 다 토막 지 생각만 하는 거라면 얘는 넓게 계획한다.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재정비 촉진 계획이란 재정비 촉진지구에 각각의 삽삽삽삽 사업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용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양괄호 2번 재정비 촉진 삽삽삽삽 작은 거죠. 재정비 촉진 꾸역꾸역꾸역꾸역 작은 거죠. 동그라미 1번 재정비 촉진 사업이란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각각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개별 다음 사업을 말한다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재정비 촉진, 꾸역꾸역꾸역꾸역, 꾸역이란 재정비 촉진, 섭섭섭섭,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출제 표시만 두요. 뭐, 그것이 거의 한 문제입니다. 뭐, 다음 이제 80쪽 내용은, 그러니까 2장 아세요. 네모 1번에 동그라미 3번, 재정비 촉진 지구, 지구는 둥그니까 큰 거죠. 지구, 동그라미 3번이요. 지구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 이 도면, 그림,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자, 관청은 해당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 포함 관계,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